하면 유주택자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겠죠. 갭 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마치 정부가 돈놀이 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한 PIR 지수로 그걸로 한 10 정도일 때가 좀 안정적이고요. 8에서 뭐 해외는 한 6에서 한 8 사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에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지금 뭐 17, 18 넘어갔으니까요. 지금 한 17 정도 좀 내려왔을 거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HAIK자 붙이면 한국 건데요. 그걸로 이제 봤을 때는 한 100에서 120 수준. 그러니까 소득의 25%에서 30% 미만을 원리금 상한에 집에 넣을 수 있는 평균. 중위 가구가 중위 소득에 대한 중위 주택 가격을 매입할 때 그 비율이 적정할 때가 제일 안정적인 바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득이 느는 상황이고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다라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또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런 일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 침체의 어떤 시나리오나 예전의 히스토리를 더듬어 보면 향후 2, 3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천천히 하향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수치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시간에 뭐 올해 안에 어떤 위기가 터져가지고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가격의 수준의 문제인데, 다만 선례를 볼 때 IMF 글로벌 때 평균을 내보면 아 최소 3년에서 5년은 가겠구나, 이 평균이 나옵니다. IMF 때가 회복한 3년만 걸렸거든요. 그리고 글로벌이 지금 계산해보면 7년, 8년 걸렸어요. 단순해도 한 4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버블이 그때보다 더 심한 상태니까 아 이게 4, 5년은 충분히 갈 수도 있겠다는 게 기본적인 합리적인 판단이고, 최근에 뭐 미국은행이 몇 개가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이 근래 10년 사이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터진다는 것은 어떤 일의 징조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바닥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닥은 제가 볼 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가격 수준이 제가 말씀드린 PIR 8에서 10, 부담지수라면 100에서 120 수준 되면 그럼 바닥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값 반등의 조건은 저금리에 정부의 대출 액수가 확대될 때죠. 전세대출이 사실 원래 의미로는 이제 어렵거나 서민, 파산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제 주체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MB정부 때 실험 삼아서 한번 해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실험 삼아서가 아니라 대놓고 주택가격을 떠받치기 위하고 건설사들을 위해 가지고 부양책을 썼죠. 심하면 유주택자까지 전세대출을 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겠죠. 갭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 세금으로 메꾸고, 이게 뭡니까?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마치 정부가 돈놀이 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만약 전세대출 다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전세가격이 이만큼 못 버티게 되면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줄겠죠. 지금 실제로 역전세가 나고 뭐 문제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동안에 주택가격의 왜곡 현상을 버블을 더 키운 거는 전세대출 확대가 지대한 역할을 한 건 맞죠. 그럼 전세대출이 어떤 정책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에서 다행히 뭐 친아버지는 외면하고 있지만 그 옆집 아저씨인 파월 장관께서 금리를 올린 바람에 금리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그 현상이 이어질 거고, 그럼 전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입주 물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강남 사구는 올 한 해 2만 한 400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는 한 3만 5천 가구.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개포자의 프레젠스가 작년 12월에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2월에 입주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치웠습니다. 2월에 못 치웠는데 전세 물건이 지금 1,000몇백 개가 아직도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지났는데도. 그리고 월세가 1,000몇백 개입니다. 3,370 가구 중에 2,500 가구가 전세 월세 물건이라는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투자 요인이 많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실수자 시장이 아니다 보니 전세값 하락은 필히 매매가격의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세값 상승은 필히 매매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텀이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지금 벌써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제가 볼 때 2024년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시적 반등이나 이런 현상들을 제가 볼 땐 가을 들어가기 전부터 다시 그 입주 물량과 전세 역전세 난이 주택 가격에 반등하는 걸 끌어내려서 다시 말씀드렸던 스텝다운으로 다시
추가 조정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 게 이제 제 예측입니다. 청년도 부동산도 사랑하는 한문도라고 합니다. 긴축 기조가 끝나고 나면 집값 안 오릅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고 일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택가격이 무슨 힘을 갖고 오르겠어요? 미국의 전례를 보면은 경제위기 터지기 전에 최소 1년,